요즘 영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영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죠. 이들은 치솟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물가로 인해서 생활고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시민들만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교사, 공무원, 박물관 직원, 철도 기관사, 버스 운전사, 간호사 등 50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엄청난 규모의 파업을 열었죠. 영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두운 상황 IMF는 올해 영국 경제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0.6%로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0.3% 성장이니까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영국의 경제 상황이 더 어두운 것입니다. 간단하게 현재 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현재 영국 경제가 그나마 나아진 상황이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까지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가계 실질 소득 감소와 서비스 물가 상황 등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2022년 4분기 GDP 성장률은 0%를 기록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정부가 GDP 성장률을 올리려고 돈을 투자했고 또 건설업이 성장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또 생계비 부담 증가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감소했고 이게 전 부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를 했고요. 물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0월에 11.1%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로 지역 주요국과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는 2024년 초반까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라는 영란은행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9월 리지 트러스 총리의 대규모 감세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이후에 영국 경제 환경이 악화했다는 해석입니다. 리지 트러스 총리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맹신한 채 대규모 부유층 감세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 9월에 전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일으켰는데요. 리지 트러스 전 총리는 당 안팎의 우려와 비판에도 9월 23일에 소득세 세고 세율 인하, 법인세 인상 철회를 중심으로 약 7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로 이어져 경제 전체가 이익을 얻는다는 낙수 이론을 믿고 밀어붙인 정책이었죠. 하지만 영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공포에 파운드와 가치와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였고 전 세계 금융시장도 대혼란을 겪었죠. 부랴부랴 트러스 총리도 뒤늦게 부자 감산을 처리하고 재무장관을 경질했지만 가라앉지 않는 여론의 분노에 결국 영국 역사상 최단임 총리라는 불명의 기록을 남기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트러스 총리의 실수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도 영국 경제가 약해진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아론드 매넌 킹스칼리 런던 교수는 우리 경제가 취약해진 원인 중 하나가 브렉시트라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브렉시트로 모든 것이 정치적 문제가 됐다며 경제 논의마저 정치를 통해야 할 판이라며 영국 경제의 비관적인 미래를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IMF는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6%로 예상하며 브렉시트를 일부 요인이라 분석했는데요. 현재 영국은 노동력 공급 상황이 빠듯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영국의 코로나19가 끝나고 봉쇄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근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운수 및 창구업 노동자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제조업, 건설업 및 무역업, 도소매업 등 사실상 전 분야가 전부 다 부족한 상황이죠. 당장 폭염 빈 일자리 수가 80만 개가 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이유가 영국이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이전부터 감소해왔는데 최근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영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이렇다 보니 영국은 최근에 노동력 공급 상황이 상당히 빠듯해졌는데요. 2016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영국 정부가 무능하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면서 이런 브렉시트의 영향이 스노우볼처럼 커져서 영국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으로 특히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전기세는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결국 2022년 연 평균 전기세 1,00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2022년 6월에는 원자재 가격을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전기요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28곳에 달하는 전력회사가 파산했는데요. 이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는 영국 각지에서 파업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또 그대로 영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돌아가며 영국 경제가 점차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정치의 영향이 좀 큽니다. 영국의 정치권이 잘 단합하여 해결한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단합하지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 문제가 브렉시트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브렉시트 이후 집권 보수당은 개파 분열로 갈기갈기 찢어진 탓에 기민한 정책 대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요 외신들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계획부터 EU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 등 할 일이 태산이지만 서로 밥그릇을 지키려고 싸움을 하고 있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브렉시트와 보수당에 대한 환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국민투표에선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했지만 2022년 11월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브렉시트는 실수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당의 지지율은 더 어마어마한데요. 현재 야당 노동당 지지율이 51%입니다. 집권 보수당은 24%죠. 3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 경제 악화와 파업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며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차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낙 총리의 선호도도 12월을 기점으로 키어 스타머 노동당 당수에게 밀린 상태이고요. 보수당에서 획기적인 전략으로
지지율을 급상승시키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2025년 1월에 예정된 총선에서 보수양은 1997년 영국 총선보다도 더 큰 격차로 최악의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국론은 분열하고 정부는 무능하며 경제는 망하고 있고 곳곳에서 파업이 일삼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무너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영국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